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은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찾음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로 회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밖에 허물과 허물과 죄고 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귀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귀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 우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귀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이곳에 부르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Oh,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17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이제 12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또 15장에서 17장의 이제 같은 역사를 통해 이제 남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그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또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자, 지난주 우리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같은 본문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역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국 두 이 나라 중에 10개 지파였던 이 북왕국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의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좀 뒤로 돌려서 우리가 살펴야 되니까 계속되는 그 이 왕들과 북이스라엘과의 그 연관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금까지 살핀 것을 통해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나갈 때는 역대하서에 연관된 역사를 동시에 좀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역대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기록을 필수적으로 좀 우리가 참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기록 시기가 다르고 기록 목적도 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남한국마저 패망한 후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택함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패망하였는가 라는 그 패망의 원인에 집중적으로 살폈다면,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비롯한 이 저들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이 남유다 왕국 통치자들의 이제 공적들을,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적어가고 있어서 잘못된 점을 들춰내려는 열왕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왕들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의 멸망 이후 남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를 살펴가면서 역대하를 잘 참고하면 그래서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쪽 유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번 열왕기하 11장에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가 그 아들 그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문병을 갖다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었을 때 그 남유다 왕국에서 자기가 자신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 그 사건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혈통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그 한 살 됐던 그 왕자 한 명을 숨겨서 살려내서 6년 뒤, 그러니까 7살 될 때에 이 아달랴를 폐위시켜버리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살폈었는데 여러분 좀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2장을 참고하면 처음에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코치를 하고 인도를 했으니 처음엔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격길로 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죠. 심지어 자기를 도왔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이 스가랴였는데 그 사람이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해주니까 신하들과 부하가 이제 함께 모함해서 스가랴를 죽이는 짓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기준을 잃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레위기나 신명기, 그 시내산 언약에서 경고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쪽의 아람 왕국이 막 쳐내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뭐 노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유다를 침략한 아람의 군대 수가 유다의 군대 수보다 작았어요. 훨씬 적었는데 요아스 왕과 이 지도자들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의 수가 훨씬 적었던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역대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좋은 리더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리더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른 믿음의 어떤 스타트를 했는데 근데 좋은 리더와 그 좋은 교회와 좋은 뭐 이런 사람들과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제 주도적인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의존적으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물러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를 지탱하고 있던 리더가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금세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평화의 시기에 뭐 항상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리더에 의존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말씀이 주도하는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고 주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늘 천국 갈 때까지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뭐 하자 그래야 하고 근데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도한 사람이 그래서 없어지게 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필 때 우리도 이런 늘 의존적인 신앙, 그냥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 거기에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이런 기회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그런 성숙하는 백성으로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자, 아무튼 이런 요아스 왕은 이 전쟁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요아스의 변질된 모습에 반감을 품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그때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곳에 대해서 이제 외쳤는데, 어머니 심정으로 외쳤는데, 그 언약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열왕기 14장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똑같이 요아스였기 때문에 남쪽 요아스와 북쪽 요아스 이 인물들을 그럼 착각하지 말고 살펴가야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돈으로 사서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 사람도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고 또 그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 에돔을 그 남유다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런 승리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걸 망각하죠.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에돔 사람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요. 보통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그 진 나라의 어떤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에돔 사람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들에게 분향하고 경배를 하는 이게 우상 숭배로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승리가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이 욕심 가운데 그런 탐욕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요아스하고 또 이 벳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북왕국 요아스에게 이게 잡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가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다 뺏기죠. 많은 사람들이 또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혀갈 때 여기 아마샤 왕에 끌려갔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잡혀가긴 했으나 볼모와 대신 바꿔서 돌아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아마샤가 살아있는 동안 보면은 그의 아들 우시아가 섭정 왕을 하는 그런 걸 보면 이 전쟁의 패배 때 분명히 함께 잡혀갔다라고 보는 추측이 본문의 흐름상 좀 맞아 보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기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반역자들이 보낸 그 자객에 의해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 이건 이제 확실합니다. 이건 이제 열왕기 14장이나 또 역대하 25장에 보면 나오죠. 자, 처음 잘 시작을 해도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욕심과 누군가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주목받고 이래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첫 마음을 겸손하게 이끌고 간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왕이 된 사람, 말하자면 톱을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옆에 두고 읽고 그래서 그런 교만과 욕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워진 왕이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왕이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왕들의 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제 지금 이 왕들의 중복되는 통치 시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를 동시에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이 왕들이 어디서 중복된 통치를 하게 됐었는가, 이 왕이 혼자만 단독 통치를 한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포로가 될 때 우시아가 그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 16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거의 7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건데 이 우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됩니다. 그의 바른 삶의 힘은 사실 또 그 힘 그 스스로만 16살 때 왕이 됐으니 역대하를 참고해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가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를 도왔던 거죠. 역대하 26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스가랴는요, 스가랴서를 적은 선지자 아니고요, 다른 인물이고요. 또 예후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 스가랴 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전쟁통의 아버지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는 16살에 왕이 되었으니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 스가랴가 도움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우시아가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그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사랴, 이 우시아 왕에게도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기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마흔 사람들도 싸워 이기고 또한 암몬족속까지, 그러니까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성이 이집트까지 이제 퍼져나갈 정도로 그 세력이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성장해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여로보암이 그런 사실 전성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남유다에서는 바로 이 우시아 왕의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또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알듯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강성해지면 어때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이 아사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분 승승장구로 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어떤 짓을 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분향하고 제사를 주도하고 이런 짓을 해요. 역대하 26장에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 또한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라 하신 일이었는데 이런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만류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을 만류하는데 제사장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죽는 날까지 문둥병, 한센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만의 뿌리는 이 비교의식과 자기의 공로와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못 인식하고 오해할 때 생기는 그런 그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았고,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게 온전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잘 무장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시아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못하고 그 삶이 말씀의 가치로 온전하게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국 자기 고집과 욕심에 빠지는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보는데 이 우시아 왕 말년쯤에 그래서 이제 혼란에 시작하니 선지자가 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뭐 미가 선지자, 자, 이런 분들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바람에 이 사람은 계속 살아 있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이 아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통치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뭔가 딱딱딱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다른 표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죽지는 않았는데 뭐 전쟁을 나갔든 병에 걸렸든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을 때
후임을 이제 미리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재임 기간이 겹치게 돼서 그렇다라는 거 잘 아십시오. 그래서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밖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섭정 통치하는 식으로 왕권을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우시아 왕도 죽고 이제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은 해요. 그는 아버지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뭡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아 사건으로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이제 자기 역할을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건지 아예 그냥 성전을 멀리했다라는 건지 잘 구별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아들 이 아하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 이제 아하스인데 이 사람이 이 아들이 통치하는 걸 보면 이게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북왕국의 그 못된 짓을 따라가는 거를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실 왕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이 보니까 그 본문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부패했다. 이제 그런 말을 볼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계속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요담 같은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게 하는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어도 그 역할, 그 사명을 바르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왕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도 그냥 그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 아하스에게 그냥 왕으로서 해야 될 그 부담감을 전가시킨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한 왕조가 섰다가 없어진다는 건 지금도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면 이게 한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고 국민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기고 나면 쉽게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조선시대에 있어도 신분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또 일제치하의 그 식민지의식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뭐 MZ세대들도 보면 자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게 남아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역사 속에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릇된 사회정치 문화로 그게 드러나고 있고 선진국으로서 도약하기 쉽지 않은 뭔가 이게 무슨 이게 우리나라 백성이 맞나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죠. 여러분,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그 이 도시국가를 세웠던 리쿠아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통치 초기에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노예의식에 가까운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걸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일벌백계의 아주 가혹한 엄벌주의를 활용했었죠.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했을 때 그 부패의 뿌리를 뽑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려운 그 일들을 욕먹으면서 감당하고 나니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의 뿌리가 전부 대부분은 사람들의 욕심에 근거를 두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욕심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싸워가는 그런 싸움들을 보십시오. 뭐 좋게 보면은 야당과 여당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 또 보면은 완전히 개싸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욕심에 욕심을 거듭하는 자기가 가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담이 아주 단호하게 그가 맡은 그 이 왕의 역할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백성들을 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조금은 좀 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처음에 주도가 됐었으니까 그 틈을 타서 그렇게 갔다면 그와 함께 더불어 갔다면 요담 시대까지는 뭐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위에 더 이제 나은 그런 내일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겠죠. 적어도 이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바르게 하든 못하든 어쨌든 말씀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5장 37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담 시대부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꾸 침략을 허용하게 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이 역대기서를 참고해 보면 요담 왕의 좋은 점들이 부각되지만 열왕기 기자의 눈으로 살필 때는 요담 왕의 경우도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국경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암몬왕과 싸워서도 이겼고 조공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역대하 27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근데 그의 시대 백성들이 전국에 만연한 산당을 찾아다니며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동시에 또 있는 걸 보면 그의 아들 아하스가 또 왕이 돼서 했던 그 악한 짓들을 볼 때 요담은 자기 혼자는 좀 무난하게 그냥 어떤 트러블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 그러니까 성도도 그래요. 성도로서도 우리가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담을 볼 때 잘 보세요. 성도로서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은 왕으로서의 사명인 이 말씀의 바른 교육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백성들에게나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나 바르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그러니까 맡은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냥 나 혼자 무난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그 세대는 편리한데 결국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나 리더들은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이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니드, 리얼 니드를 채우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살펴오듯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이제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볼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본문 전체를 계속 번갈아 읽어가면서 같은 사건을 함께 살펴가면서 읽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적 분위기를 온전하게도 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 분위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뭘 외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둘째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두 개를 동시에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잘 보니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직접적인 그런 지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경과 역사를 살펴나갈 때 이렇게 두 개를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미래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미래가 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단지 남의 나라, 먼 나라, 뭐 옛날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그렇게 궁금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이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유다의 역사를 볼 때 그 이제 처음 악한 악녀였던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그리고 이제 요담에 이르기까지 왕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나중에 실수하고 실패는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시대에 평안이 계속되며 살만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건데 살만하던 시대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위기가 아니라 이 평안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평안의 시대에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타깝게도 무너져가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랬고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살만한 삶을 통해 더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교만함에 빠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삶이라는 게 나쁘지 않죠. 축복이죠. 근데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고하게 그 시기를 통해 서지 않으면 무난한 삶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국 사람을 욕심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난한 삶이라는 건 결국은 위험한 삶이다라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딱 그런 시대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처음에 내 인생 뭐 태어나서 초창기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그래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제 무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시대 때부터 보면 지금 여기 청년들을 보면 그냥 무난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삶에서 다급한 위기가 다가오는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죠. 정말 이거 싫죠. 근데 오히려 큰 이 긴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바른 것을 보게 하고 또 허황된 것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쓸데없는 거품들을 빼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급작하게 다가온 위기, 또 멈추지 않는 그런 위기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로 자기를 잘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간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그동안 머물기만 했던 그곳에서 더 높이 도약하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기와 불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를 만들지만 편안과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잊게 하고 욕심으로 치닫게 하는 이런 상황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자신의 삶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평안하고 무난히 무던히 무난하게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돼요? 깨어서 더 겸비하고 더더욱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남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이런 돕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시대들이 계속되면서 우시아와 요담을 이어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해 정확히 말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부자가 3대를 못 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부왕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선조 왕들이 나름대로 지금 순종을 통해 나라가 그나마 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타난 거죠. 이 아하스의 통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말은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흉내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살핀 우리는 분명히 알겠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간장 타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시까지 해도 도저히 구제불능의 삶을 살다가 멸망해버린 그 왕국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 몰렉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다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안전막이 불순종으로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또 피해를 입게 되죠. 결국 그래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보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천사가 와서 뭐 큰 날개로 보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렇게 떠나니까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 너머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합세 연합군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연합을 한 북왕국 베가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었는데도 이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이 전쟁 속에서 12만 명이나 죽였어요. 20만 명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런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는 한 선지자가 일어났죠. 오뎃이라고 하는 역대하 28장을 참고하면.
그 사람이 지금 너 같은 동족으로 무슨 짓 하는 거냐? 같은 민족에게 너 이럴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받으려 하느냐?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에브라임의 지도자, 그러니까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포로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다 여리고로 보내는, 여리고까지 가서 이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일들,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할 때 이제 그 시기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 염려하면서 북쪽, 더 북쪽의 아수르를 막 찾아가려고 하는 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잠깐 이사야에 나오는 이 사건을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하도 아하스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야. 괜히 자꾸 강대국 찾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할 거야. 저들은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타다 남은 나무 같을 뿐이야. 저들의 모략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믿을 만한 징조를 구해라. 표적을 구해라. 내가 그걸 성취하는 걸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거를 증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아니,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 해보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때는 또 안 한. 그러니까 불순종의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뭘 말씀하신 거냐면, 이사야 7장 11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때 이 역사 속에서 나온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에 어떤 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선악이 뭔지 알기 전에 이 나라를 없이 하겠다, 황폐케 하겠다라는 거죠.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때 영아 상태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영아, 유아 이런 애들은. 따라서 그 의미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나이가 되기 전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뭐 3세로 추정할 수 있는데, 길게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13세의 성년, 그러니까 바르게 뭔가를 인식하는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년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이제 3-4년 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3년 안에 이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가 다 패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요, 북왕국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침략할 때가 BC 733년, 뭐 732년 이때였는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때 BC 733년 그 시기, 같은 시기에 침략을 해서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을 멸망시켜버렸고, 그 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BC 722년에 침공해서 결국 북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런 말이 오고 간 이후 거의 10년이 넘는 그런 어간에 이게 다 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망한다라고 한 거는 실제로 뭐예요?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패망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인용되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너무 친숙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이 예언과 모든 선포가 끝난 후에 역사를 살아가서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여기서 한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한 거잖아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너가 두려워하는 아람 연합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자꾸 북방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이 두 나라는 다 그냥 이 타다만 연기, 타다만 나무 같은 연기만 나는 요란한 그런 장작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처녀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마인데, 이 알마라는 그 원어의 뜻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이런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 젊은 여자를 그냥 지칭해서 통칭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이제 부르는 어가 단어가 알마. 근데 이거 처녀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성적인 경험이 없는 그 처녀를 의미하는 고유한 단어가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가 1장에 인용한 이 이사야의 구절은 좀 무리수를 두고 이게 좀 인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처녀를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인 이 베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마를 사용했는데, 그 젊은 처녀가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라서 영어 성경 가운데 뭐 굿뉴스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GNT나 NET, New English Translation 같은 이 버전들은 이 알마를 버진이라고,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지 않고 젊은 여자, young woma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처녀,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주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 당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나 힘들었던 어떤 사람, 근데 아하스 왕도 잘 알고 있던 어떤 여자겠죠.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알아들을 만한 그 어떤 실제적인 그 표징을 지금 말을 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왕이 바르게 알아들으려면 다 같이 아는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걔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거였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스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여기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하스가,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그 기적을 분명히 보게 한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선악을 불과 뭐 한 뭐 3년에서 뭐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인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되리라. 그러니까 둘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으로 이제 곧 멸망될 것이라고 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곧 하나의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고 했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이런 확실한 미래의 일을 선지자를 통해 듣는데도 유다왕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고 더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에게 붙어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셀 3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열왕기하 15장에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돼, 불, 왕의 이름이 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가 문제를 이 아하스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위기를 극복한 것 같았지만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격이 되고 말았죠. 그 아수르의 개입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위협으로부터 당장은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치고 군사를 갖다 바치고 끊임없이 협박당하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발생했던 북왕국과 아랍 왕국의 문제는 그렇게 무마가 되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의 동쪽, 서쪽, 남쪽,
그러니까 잠잠하던 적국, 그전에는 우리가 다스리던 이 적국들이 오히려 하이에나 때처럼 덤벼들어서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스왕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의 북왕국의 위협이 무마되고 그때 이제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니까 자신을 구원해준 아수르 왕을 이제 영접하겠다고 이 아스가 어디를 가냐면 아람의 수도, 패망한 수도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아부를 떠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이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아람 나라의 우상 신전을 보고 감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신당의 설계도를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리노베이션해라.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에게 갔다가 감사하다고 갔다가 사실 수치당했거든요. 협박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이게 사람을 믿을 게 아니었구나. 아 선지의 말이 옳았구나. 그렇게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진 그 아람 나라의 우상신당을 흉내내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짓을,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진 건, 이 북왕국이나 이 아람에게 진 건 아수르의 신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진 것, 아수르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진 거는 아수르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본문에서 이제 다메섹 신전이라고 했는데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겠죠. 아수르에 섬기는 신들 또 더불어서 뭐 비록 같은 나라가 아니어도 다메섹이나 뭐 아수르나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그 신당을 본따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아시리아 신들을 모시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짓들을 해요. 이거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려고 어떤 짓까지 했냐면 성전을 폐쇄해버려요. 그 유대 모든 지역에 그리고 산당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이방신, 지가 갖고 왔던 이 신들에게 막 절하고 제물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도록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한 짓이 뭐예요? 우상 귀신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아주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처럼 통치 초기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신, 금송아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신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만 신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신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이 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이 예배를 통해 셀을 통해 바르게 말씀과 역사를 통해 알아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교회든 셀이든 그 어디라든 이런 우상 숭배 짓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으로 북왕국의 베가 왕도 아수르에 패하면서 그를 죽이고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됐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전히 이 사람도 뭐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든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해마다 어쨌든 이 두 나라가 다 속국이 돼서 엄청난 조국을 바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도 힘들었던 것처럼 북왕국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게 빌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겨보려고 그랬다가 그 계기로 인해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의 은혜 완전 침략당해서 722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이 혼합주의 정책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다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여기 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지역인 고산, 할라, 니느웨 이런 지역 다 잡혀갔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꾸로 또 얘들이 이제 이 정책을 혼혈 정책을 피려고 하다 보니 이제 메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다시 끌어다가 이제 여기 북왕국 쪽으로 갔다 갔던 거죠. 막 섞여버린 거예요.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런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더럽게 여겨서 거기로 지나가지도 않고 피해 돌아다니고 이런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때예요. 인종적으로 섞여버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점점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관련된 역사로부터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는 지난 주간 열왕기하 17장이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 11장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었죠. 그게 뭡니까? 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시내산 약속. 그 언약의 백성답게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이 백성들을 전부 우상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이 담긴 율법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변질되니까 저들이 하는 모든지 다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이라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간절하게 돌아와라, 이 약속으로 와라 외쳤지만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외면한 채 부강국은 10개 지파가 이미 그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끝장나 버렸죠. 시내산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냥 법대로 했다라고 말해요.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쌍방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계속 고집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부강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찢겨져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고, 남유다도 더불어 계속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의 내용 중에 남유다의 역사, 지금 악했던 왕 아하스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대충 이미 벌써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생기는 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갔지만 그대로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남유다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이 왕국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설득을 하시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미가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택함받은 백성들의 방황, 택함받은 백성들의 몰락,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거룩한 꿈을 꾸고 부르신 사명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열심도 정말 거룩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은 뭐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게 욕심이죠.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사망을 낳는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초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 백성들과 그렇게 하나님과 자녀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까지 어둠 속에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이곳에 있는 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소명의 삶이라는 거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걷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가치대로 그냥 이 길을 걷는 게 그게 소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반대를 하니까, 싫어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데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항과 뭐 폭력과 폭풍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토리 브레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 별게 아니에요. 소명제의 삶을 사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슨 큰 종교적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준으로 삼으시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탑에 되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으면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결국 천국이라고 해도 쫓겨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도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족, 사견을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인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가고 폐망으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되돌아보며 계속 또 이 북한국의 폐망 이후 또 남한국이 점점 굴러떨어져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겉모습에 속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이 집중한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또 두 번째 하나님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늘 주시며 우리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 백성다운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길을 살아갈 기회를 주실 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히스토리 브레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 따라 걸으며 이 유다의 열왕들과 같이 석연찮은 종교적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성도된 길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유다 왕들의 그런 이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겉모습에 속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삶의 가치인 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프레젠트를 주시는데 이 주어진 귀한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히스토리 브레이커로 사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말씀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 따라 걸으며 하나님 유다의 열왕들과 같은 그런 석연찮은 종교적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 있는 그 부르심을 내가 알기에 오직 그 길을 따라 살았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거장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1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3년 포스트셀 세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셀 모임이 이어져 가지만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더욱더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한 해 매듭을 잘 지어야 그 다음의 역사를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셀 사역에 있어서 2023년 매듭짓기를 잘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시작되는 셀 모임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신의 삶의 주변을 보며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2023년 마지막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탄예배 별도의 12월 25일 성탄예배는 없습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예배를 비롯한 관련 행사들로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3-24 송구 영신예배도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당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4년 1월 1일 월요일 홀프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식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바닷가 모임에서 침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째, 셀 리더들에게 알려주시고 둘째, 교회 사이트 자료실에서 침례 문답지를 다운받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침례를 받기로 결단한 개인 간증과 침례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결단문을 적어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12월 27일 수요일까지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스카스 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기 본당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로버트 화이트 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변함없이 2시입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7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2023년에 거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가치를 따라 아름답게 매듭짓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던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삶을 결정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